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33과 전치사는 앞뒤의 명사 혹은 동사와 어울리면 끝이라는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상 배치를 좀 바꾸고요. 모니터 위치 좀 올렸어요. 그래서 약간 카메라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좀 꽂아 내리는 듯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아래를 보다 보니까 너무 목이 가뜩이나 거북목인데 더 거북목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달라졌어요. 지금 화면 구성이. 일단은 동반 수단 수동의 전치사라는, 일단 전치사는 뭐 너무나 양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잡힐 거라고 제가 얘기했고,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정복하다 보면 또 이게 정복이 됩니다. 전치사가 정복돼야 사실은 점수가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하나씩 가볼 건데, 뭐 여기 예문 보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수단 수동이 뭐냐? 첫 번째로요, 바이를 생각해 보세요. 바이. 바이는 여기 나와 있지만 시점하고 쓸 때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뭐까지라는 그런 의미죠. 그다음 장소 전치사일 때는 뭐뭐 옆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또 수동태 주체를 표시한다. 혹은 수단을 사용한다. 수동태 주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BPP가 앞에 딱 있어요. 그다음에 바이를 써주게 되면 이게 이제 뭐뭐에 의하여 쓰여졌다. 그래서 이 미스터 라이트가 실제적으로 쓴 거에 주체가 되고요. 뭘쓴 거냐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수동태는 저렇게 주어를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고, 주어는 by 다음에 저렇게 빼버리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저 위치에 역시 수동태의 주체가 오는데 그때 쓴 전치사 by다. 뭐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것 같아요. 근데 이제 by 플러스 ing라는 유명한 수거가 있는데,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회사가 뭐 엄청난 큰 수요를 어떤 맞출 수가 있었다. 이랬을 때이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수단을 나타내는 by가 되고요. 또뭐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by bus, by train 이런 식의 교통수단, 지불수단, 혹은 또뭐 무슨 수단이 있을까요? 그쵸, 통신수단, by phone 이런 식으로 수단을 나타낼 때 쓰는 게 by다.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 작가가 뭐 썼다 이랬을 때 written by 뭐 이런 말에서 그냥 written이 생략되고요. 갑자기 the book by Mr. Wright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Mr. Wright가 쓴 책이 바로 돼 버려요. 그러니까 be written이 생략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앞에 영화가 딱 있어요. 그럼 영화 by 아무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는 is directed 혹은 directed by, 그래서 누가 감독을 한 이란 말이 돼 버리죠. 감독을 한 영화, 뭐 누구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무슨 영화,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through는 시점 혹은 장소 전치사 이외에, 일단 시점하고 through가 쓰게 되면은 뭐뭐를 시점이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이 through가 시점하고 쓰일 수 있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전 과에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어요. through가 until의 뜻이 있어요. 뭐뭐까지. 그 다음에 장소 전치사 이외에도, 뚜루가 기간도 좋아합니다. through the week, 그럼 한주 내내. 근데 또 장소도 되죠. 뭐뭐로 관통하여. 근데 또 이게 수단이나 매개를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TV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이 예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티켓을 얻는 것이 더싼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매개체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ith나 without은 우리가 보통 저거를 동반의 전치사로 많이 알고 있죠. 뭐뭐 함께. 근데 저게 수단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도구나 수단. 그래서 stir the mixture, 혼합물을 섞어라. 뭐를 스푼으로 섞어라. 그러면 with a spoon, 그러면 스푼이 도구가 되는 거죠. 어떤 수단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뭐 함께. 예를 들면 뭐 페리오 승객들이 with bicycles, 그러면 자전거와 함께 타는, 자전거를 소지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요 패턴이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카페에 가게 되면 무료 커피를 준다, 뭐 이런 식의 문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럼 주차 문제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의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는데, 뭐 자전거 갖고 오면 교통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위드가 시험에 나왔고요. 위다웃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위다웃 다음에는 보통 뭐 허가, 허락, 통행증, 영수증 그런 거 없이, 혹은 with은, without은 ing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 없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along with는 제가 별표를 칠게요. 아, 이거는 학생들이 along with를 자꾸 along하고 헷갈려요. 그냥 along은 말 그대로 길이가 긴 사물 같은 게딱 나와서 강을 따라서 달린다. 얼렁얼렁 따라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역시 강을 따라서 뭐 항해하다 이럴 때 쓰는 건데 along with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end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비행기 탑승하실 때는 탑승권과 여권을 같이 갖고 가야죠. 그래서 그냥 탑승권, and 여권 이런 개념이고 여기 예문을 봐도 please send your resume along with two references. 그러면 두 통의 추천서 그리고 이력서 이런 거를 함께 보내달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in addition to는 이제 뭐 이거에 추가하여 추가의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이 동일한 부류의 어휘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사과가 왔으면 뭐 배, 딸기 이런 식의 같은 과일 부류의 어휘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저 뒤쪽에는 뭐 사과와 함께 과일을 보내시오 이러면 이상한 거죠. 근데 그래서 along with는 in addition to의 뜻이다. 그다음 alongside는 또 along하고도 좀 달라요 이게. alongside는 뭐마 나란이란 말인데 여기 예문 적어놨죠. 첫 번째로 alongside는 진짜 side를 따라서 갈때쓸수 있어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The ship sailed alongside Han River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강을 보면요. 강의 모양새를 잠깐 내가 그려볼게요. 자,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배가 이렇게 해서 이 강을 따라서 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요강 따라서 이제 뭐 뚝방 이런 데서 이렇게 열심히 조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강 사이드를 따라서 뛸 수가 있는 건데 배는 강 위를 지나가죠. 근데 얼롱이라는 것은 요 경우에도 쓸수 있고 요 경우에도 쓸수 있어요. 근데 alongside는 이 경우는 못 쓰고 요 경우만 쓸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요런 경우에는 along밖에 안 되는 겁니다. alongside는 배가 그러니까 alongside 그러니까 여기 보기 중에 지금 요 문제 말고 요 문제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배는 강의 중앙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alongside밖에 alongside는 안 되는 거고 along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한강을 따라 달린다 이럴 때는 얘는 얼롱도 되고 얼롱사이드도 둘다다 돼요. 근데 얼롱 위드는 이제 또왜안 되냐면 얼롱 위드는 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in addition to의 뜻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얼롱사이드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와 나란히 함께. 그래서 이건 수거로 외워주세요. 얼롱사이드 원 어나더 그러면 서로서로 협조하여 작업을 하다. 그런 식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좀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니까 요거 좀 챙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제 범위 근거의 전치사. 이건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about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뭐에 관한 문제, 뭐뭐에 관한 변경, 그냥 뭐뭐에 관하여라는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웬만하면 어울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학생들이 오답으로 많이 하는 게 about입니다. 영어에서 about의 범위는 되게 좁은 편이고요. about이 답이 될 때는 보통 뒤따라 보고 풀리는 경우가 그닥 없어요. About은 주로 앞에 있는 명사나 앞에 있는 동사나 그런 것들 보고 혹은 형용사 혹은 앞에 있는 동사 이런 걸 보고 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정보, 복지 복리후생에 관해서 물어보았다. 그 다음 뭐 주식 거래에 대해서 열광적이다. 그 다음 가장 그들의 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주제 전치사라는 건요. 보통 앞에 이런 애들이 다 주제 전치사. 종류는 되게 많죠. 뭐뭐에 대하여 대. 이 의미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전치사들은 앞에 어떤 명사가 오느냐, 인포메이션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동사가 오느냐, 이 자동사죠, 얘는. 그다음에 어떤 형용사가 오느냐, 어떠한 타동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달라지는데 추가로 제가 몇 개만 더 얘기해 볼게요. 뭐 여기다 적어가면서 오늘은 메모장을 안 띄웠습니다.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예를 들면 인포메이션 말고 뭐 concern이라던가 concern 같은 게또 about 좋아하고요. 명사 중에 about 좋아하는 게뭐 problem about 많이 안 써요. problem with를 되게 좋아하고요. about 갑자기 좋아하는 명사가 왜 순간 머리가 확 떠오르지 않지고 information 갑자기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갑자기 확 막힐 때가 있어. inquiry라는 단어 있어요. inquiry. 질문. 뭐 question도 마찬가지. 이런 명사들이 about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죠. 자, 자동사인데 about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면 care about 이런 거. 그다음에 inquire about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자동사 중에서 about 좋아하는 거. with about도 한번 나온 적 있고요.
근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종류가. 오히려 타동사들이 about 좋아하는 게더 많지. 타동사는 여기 있는데, like 말고도 뭐 find, 목적어 about이라던가, 아, 그다음 feel, 목적어 about 뭐 이런 거. 근데 여기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적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think도 about 좋아합니다. think about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사인데 about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형용사인데 about 좋아하는 것은 뭐 knowledgeable 이런 단어도 있어요. knowledgeable. 그러면 이거는 뭐뭐에 대해서 열광적이다, enthusiastic, 뭐 knowledgeable 그런 것들이 about을 좋아하는 단어죠. 저런 거 보시고 결정하면 되는 게 about이다. 그다음에 전화 메시지에서 뭐 call, calling about 하면서 I'm calling about 하면서 이런 것도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들 쭉 여러분들이 보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걸 한번 얘기해 보자면, as to 이런 거좀 조심해야 돼요.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 특히 또 영어에 as of라는 것도 있고 as for라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as of는 뭐뭐 불어라는 시점의 전치사, as for는 뭐뭐에 하나요 문두에 오죠. 보통 as to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요런 세 단어짜리 수거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in regard to, with regard to, pertaining to, pertinent to 뭐 이런 식의 단어들. 그래서 얘네들이 주제 전치사라고 합니다. 주로 뒷단어나 앞단어를 같이 보고 풀리는데 주로 앞단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근거의 전치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뒤쪽에 뭐 뉴스나 조사나 보고, 연구, 혹은 당신의 답변, 이런 출처를 나타내는 표현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게 나오면 일단 according to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런 뉴스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불안하면 정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뉴스에 나올 만한 내용인가를 봐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recent survey가 이제 출처에 되는 거, 출처가 되는 거고, 최신 모델이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것은 그 출처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최근에 들어서요. 뭐가 한번 나왔냐면, 자, 여기는 뭐 according to, based on, depending on, regardless of, given, unlike가 있는데, 최근에 contrary to가 나왔어요. contrary to. 그건 제가 한번 적어줄게요. contrary to가 뭐냐, 뭐뭐하는 반대로 이런 거거든. contrary to. 이거는 이게 왜 근거인가요? 뒤에 뒤집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스와는 반대로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 이럴 때 쓰는, 그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근거의 전치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within하고 beyond인데요. 얘네들은 이 서로 반대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 넘어가는 한계점이 있을 때, within은 거기까지만 가는 게 within입니다. 한계점을 못 넘어가는 거죠. 한계점 이내가 되는 거고요. beyond는 그걸 치고 넘어가는 게 beyond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within과 beyond 다음에는 물리적 혹은 정신적 한계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온다. 근데 대부분 수거처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Within walking distance. 최근에 나왔어요.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 이내. Within a 5-minute walk. 그러면 걸어서 5분 거리네. 그리고 보통 전철 광고할 때 저런 거 많이 나오죠. 걸어서 5분 거리다. 막상 가보면 15분 거리. 내가 그렇게 해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근데 요새 기사, 신문 기사 읽으면서 좀 지쳐가고 있어요. 아니, 신문 기사들이 너무 낚시질을 하잖아. 제목 딱 보면은 뭐 자극적으로 그냥 뭐라도 엮어가지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신문 기사들의 제목 보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 나도 저거를 배워서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어떻게라도 학생 낚시질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 싫어요.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자제하려고 합니다. 뭐 아이디어가 좋지도 않고 그냥 정직하게 살고 싶어. 진짜 신문 기사, 요새 신문 기사는 다 인터넷 베이스로 바뀌다 보니까 확 눌러보면 진짜 별거 아니고 약간 뻥치고 뭐 약간 무리수 띄우고 막 그런 거죠. 심하게 무리수 띄우는 기사도 있고. 이런 게 바로 걸어서 5분 거리네. 근데 여기 잘 초점 맞춰보세요. 5minutes라고 하는 minute라고 하죠. 이 현상을 제가 이미 앞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 5minutes은 여기서는 형용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걸어서 5분 거리네. walk는 좀 당연히 명사겠죠. 그래서 명사기 때문에 앞에 어가 붙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요건 조심하세요. 요거는 아 정말 조심해야 돼. From within panelized systems 이러면, 이게 전치사 from을 썼는데 또 within이 또올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출처를 나타내는 저런 from 같은 단어들은 뒤에 한번더 전면구가 올 수가 있어요. 뭐 from, within,
땡땡 회사. 여기서 이제 페놀라 시스템즈는 회사 이름이겠죠. 그래서 회사의 이내에서로부터 사람을 뽑겠다. 이럴 때 쓰는 거고요. 토익 시험에 이런 수학 용어도 나옵니다. 레디어스 그러면 반경이죠. 다이애미터라는 게 직경이고요. 트라이앵글이 삼각형, 렉탱귤러 그러면 직사각형, 그지? 스퀘어 그러면 이제 뭐 정사각형 이런 거. 그런 단어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LC도 나오고요. 그다음 within city limits 그러면 시의 경계 이내 이럴 때 쓰는 거고. Beyond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좀 정신적 한계점이 더 많이 나오는 편인데, 예를 들면 뭐 능력, 기대치, 통제, 국경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들어간다. 최근에 나왔던 이 문제는 이겁니다. 미스터 리가 업무를 담당할 것인데 책무들을 근데 다른 책무들을 원래 그녀의 책무들을 넘어선 다른 책무들. 그러니까 자신의 책무들 기본적으로 담당하겠지만 그거 이상도 담당하겠다라는 표현으로 학생들이 비욘드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이 틀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쉽네요, 그죠? 이제 뭐 강의 좀 오래 들었던 친구들이 문제 풀이 속도 확실히 스스로 올라갔다는 걸 느낄 거예요. 딱 보자마자 뭐야 이거 뉴스 리포트? 뭐야 근거잖아. 그럼 뒤에 내용이 뉴스 리포트에 나올 내용인가 슬쩍 보세요. 그냥 빨리. 아, 워킹 오버타임이 가끔씩 심각한 질병을 낳을 수 있대. 뉴스에 따르면 이런 말이 맞는 말이겠구나. 그쵸? 초과 근무하고 막 이러면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 옛날에 잘안 믿었는데, 제가 군부대 할때 1년 동안 그 밤낮 뒤집어서 살았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위장병이 생기더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하니까 몸 전체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근거의 전치사 워커링도 벌써 눈에 들어오죠. 굳이 뭐더 이상 추가적인 해석이나 점검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기 영상 지금 이거 보시면서 자꾸 답을 저 다는 학생이 있는데 근데 또 답을 또 한번 틀리게 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댓글 달았어. 이러실 거면 책 사세요 막 이러면서 답 다르셔도 됩니다. 일단 집중해서 열심히 잘 봐주시고 있는 분들 고맙고 주변에 책 소개 좀 부탁드려요.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The mayor was highly respected. 그러면 mayor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매우 존경을 받았다. 근데 뭐지 모를까 봤더니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말로는 뭐뭐로부터 존경받다. 저기 시민들이 있으니까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면. 근데 여기 보니까 BPP가 들어가 있죠. BPP는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는 주체를 표시할 때 by를 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시민들이 존경하는 거니까 시민들을 출처로 보는 것은 좀 그렇죠. 존경의 출처의 개념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존경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from이 아니고 by가 답이 되는 함정 문제고요. 이 문제가 이제 그럼 어떨 때 from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BPP인데 물론 있죠. 요거는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어요. 뭐 some items were ordered. 주문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래? from 쓸래? by 쓸래? 근데 아이템 사지 말고 some 뭐 office desk office 아니 아니야. 아, 예문이 적합한 게 데스크 쓰 해봅시다. 데스크스 책상들이 주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뭐 업체명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 업체가 문맥을 딱 봤더니 이 책상을 판매하는 업체였던 거야. 그래서 저 책상 판매하는 업체에서 주문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충분히 뭐가 답이 돼버리는 거냐면 요거는 from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order라는 동사는 A from B 해서 애초부터 능동태일 때 업체에서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판매 업체가 되겠죠,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미스터 리 이런 게 와서 이 회사의 직원 이름이 딱 나왔으면 그때는 이제 바이가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주문한 거니까.
그러니까 from하고 by의 차이점은 by는 이 동작의 주체를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from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이 어디에서 제공되는 거거든요. 제공되는 것인가? 그 어떤 출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순간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존경을 받아? 그럼 시민들로부터 받는 것도 아닌가? 근데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from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respect는 그냥 주체의 개념이 있는 거고. 그러나 이런 주문 같은 경우에는 주문은 누가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문을 하는 곳이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거꾸로 말해서 거꾸로 A from B라고 쓸수 있는 동사들이 이렇게 거꾸로도 수동태일 때도 from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 from은 by랑은 다른 거고요. 뭐 그런 동사가 또 뭐가 있냐면 뭐 획득하다 이런 거 들어봤죠? obtain A from B 혹은 뭐 구매하다 purchase A from B 그럴 경우에는 from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실제적으로 그런 걸 판매하는 업체라든가 뭐 제공해주는 업체명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 행동을 했었던 주체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또 다음 과에서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